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싶은 맛있는 산더미 불고기 소개해 드릴게요. 양념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돼요. 냄비에 설탕, 간장, 물 넣고서 한 소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 끄고 식혀주세요. 비법 재료예요. 갈아 만든 배에 한 캔 톡 따서 아까 식힌 양념에 잘 섞어주세요. 청경채는 두 개 정도 사용했고 위에 부분 잘라낸 다음에 먹기 좋게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양파는 반개 사용했어요. 반개 너무 얇지 않게, 그렇다 너무 두껍지도 않게 적당하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새송이 버섯 사용했는데 미니 새송이 버섯이고 약간 큰 것만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는데 새송이 버섯 외에 느타리 버섯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불고기감은 뭐 딱히 핏물 제거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누린내 제거를 위해서 키친타올에 불고기감 고기를 올려서 그 다음 다시 키친타올을 깔고 꾹꾹 눌러주세요. 이러면 핏물이 어느 정도 제거가 돼요. 당면은 불린 뒤에 사용하세요. 산더미 불고기 만들 냄비 위에 불린 당면 올리고 그 다음 우리가 손질한 채소들 있죠? 미니 새송이 버섯,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여기에 청경채, 얘네들을 약간 쌓듯이 올려서 준비해 주세요. 볼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양념 있죠? 그거를 한 3분의 1가량 덜어내고 여기에 핏물 뺀 불고기감을 푹 담갔다가 이렇게 적시는 느낌으로 꺼내주세요. 완전히 재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적시는 느낌으로 푹 담갔다가 꺼내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쌓아놓은 채소 있죠? 그 위에 살짝 올려주세요. 파채는 미리 버무리는 거 아니에요. 얘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버무릴 거예요. 파채를 씻은 다음에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서 여기에 고춧가루, 소금 간해서 조물조물 살살 버무려서 준비하시면요. 파채 준비는 끝이에요. 고기를 올린 다음에 파채 만드시는 거예요. 다 버무려진 양념된 파채는요. 아까 고기 우리가 올렸잖아요. 그 위에 듬뿍 올려주세요. 진짜 이 파채 양이 한 320g 이거든요 이거를 거의 다 올려주세요. 얘 파채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어요. 육수 남은 걸요 조금 약간 자작할 정도만, 밑에 재료들이 그 정도로만 해서 부어서 준비해 주시면은 예, 산더미 불고기는 끝이에요. 이 비주얼 보이시나요? 정말 산더미 불고기 같죠? 너무 맛있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면요, 파채를 살짝 밑으로 내린 다음에 보글보글 끓이면서 고기는 샤브식으로 익혀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